수국꽃이 너무나 아름다운 7월입니다. 작년 7월에 이곳에 수국꽃 축제 구경을 왔었는데 저는 그 이후로 마음 아픈 사연들이 많았네요. 교우들과 함께 수국 구경을 잘하고 그날 저녁 지인분들과 함께 배드민턴을 치다가 넘어져서 엉덩방아를 찧었어요. 허리를 심하게 다쳤는데 병원 이것저것을 다녀보니까 척추뼈 1번이 골절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다친 날은 7월 1일이었고 7월 2일은 결혼 34주년 되는 날이었고 그 다음 7월 3일은 우리 작은 딸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회사를 휴가를 내고 계속 병원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4개월 동안 휴가를 내고 치료를 받았지만 이제는 회사에서 휴가를 낼 수도 없고 몸도 아프고 일도 너무 힘들어 사표를 내고 더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7월 30일부로 회사 퇴사하고 실업자가 되었네요. 17년이란 긴 세월 동안 힘들게 일했는데 은퇴가 2년 조금 더 남았는데 속상하고 안타까웠지만 어쩔 수 없이 쉬어야만 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다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랍니다. 그동안 유튜브 하면서 이런 사실 처음으로 올리네요. 세월이 약이라고 이제는 속상한 마음도 아픈 마음도 조금씩 치유되고 몸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네요. 지금 집에서 그동안 못했던 취미생활도 하고 학원 이것저것 다니며 자격증 공부도 하고 제2의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부는 재미있는 게 있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 조금만 공부하면 눈이 침침하고 잘 보이지 않고 눈이 많이 피곤하네요. 그래서 공부도 쉬엄쉬엄 쉬어가면서 해야 돼요. 올해는 나의 마지막 50대입니다. 앞으로 남은 긴 세월 어떻게도 의미 있고 보람되게 살아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며 제2의 인생을 준비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순간의 실수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고 전 재산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루의 생활은 너무나 소중하고 의미 있고 뜻깊게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오랜 세월 동안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연약한 여자가 아니라 강한 엄마였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연약하지만 엄마는 강합니다. 자식들의 필요를 채워주기에 모든 인내를 극복합니다. 그것이 엄마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게 다 힘든 세월을 그렇게 사랑으로 다 극복하셨습니다. 수국꽃이 참 아름다운 7월. 이제 장마도 내리기 시작하네요. 밖에는 주룩주룩 비가 내리고 있네요. 2024년도 반년이란 세월이 어느덧 훌쩍 지나갔네요. 앞으로 남은 2024년 모두들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다중은 창달이라는 성경 말씀이 생각납니다. 좋은 날도 찾아오겠지요. 지금 몸도 마음도 힘들지만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루하루 성실히 깊게 살아가려고 해요. 2023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치료받고 침맞고 힘든 시간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싶네요. 건강 잃고 직장 잃고 많은 돈도 잃고 했지만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하나님께서 항상 저희 가족을 지켜주시니 앞으로 좋은 일만 있고 건강하게 살아갔으면 합니다.